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추려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직스, 바이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이오 세상입니다. 바이오주 또 신규 상장하기도 했고 약세장에서도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6에서 7%대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저도 바이오 지옥 싫은데 지금 바이오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거 완전 시장에서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완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바이오가 한 종목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가 너무 강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준비하고 보니까 이게 또 한 장이 넘어가지고 너무 많네요. 자, 일단 그, 자, 또 재밌게. 자, 일단 화장품 OEM, ODM은 좀 더 쉬우니까. 화장품 OEM, ODM은 더 많이 들어봤죠. 더 많이 들어본 것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OEM, ODM. OEM이 뭐예요? 가운데 자만 생각해보세요. 가운데 자. OEM에서 E. Equipment. 그러니까 OEM은 정말 단순 제조. 단순히 그냥 주문서를 넣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아무 그냥 생각 안 하고 귀를 닫고 딱 생산만 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근데 이제 ODM이 되면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처럼 D, 디벨로먼트, 개발이 들어가죠. 개발. 그냥 단순 설계도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까지 해주는 거예요. 개발 공정까지. 이거랑 이제 유사하죠. 이제 바이오 씬에서는 그게 CMO, CDMO. 이것도 가운데 글자만 하면 돼요. CMO에서 M, 매뉴팩처링. 아까 OEM에서 가운데가 이콰이프먼트인데 M이 또 매뉴팩처링이에요. 이콰이프먼트 매뉴팩처링. 이 바이오신에서는 CMO,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제조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 뭐 예를 들어 화이자나 뭐 무슨 뭐 저기 노바티스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 설계도대로 그냥 생산만 하는 거예요. 그 약 그대로, 약사 성분 그대로. 근데 이제 거기서 CDMO가 되면 D가 또 붙었네요. D? DM? 매뉴팩처링에 D가 붙었죠. 또 디벨로먼트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공정 개발부터 약을 뭐 설계하는 것까지 해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CDRMO, R이 들어가면 거예요. R, 리서치, 리서치까지 해주는 거. 그러니까 CMO, CDMO, CRDMO, 뭐 CDRMO,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M, 아까 OEM도 똑같아요. OEM이 이제 가장 뭐 우리가 하청이라고도 불렀죠. 옛날에 하청. 정말 하청, 약간 하청, 하청이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언론에서 뭐 하청업체를 뭐 무시해가지고 뭐 임금이 밀리고 막 그런 거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위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 생산만 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CMO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마진이 적게 남겠죠. 근데 하나씩 더 붙을수록 뭐 D가 디벨로먼트가 붙을수록 리서치가 붙을수록 뭐예요? 하는 일이 더 많아, 알파벳이 많아진다는 건 하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만큼 대가를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이 슈퍼 을이 돼가는 알파벳이 많이 붙을수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한 게 셀트리온이었고 셀트리온이 CMO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갖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유사한 거에서 더욱더 낫다에 바이오 베터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FDA에서 신약으로 인정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은 CMO로 시작을 했는데 바이오 신약업체로 발돋움한 아주 좋은 모범 케이스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 거기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똑같이 CMO, CDMO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게 규모의 경제의 사업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지어놨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때 그 저 뭐죠? mRNA 만드는 화이자 말고 그 하나 더 있었잖아요. 지금 기업이 생각이 안 나네. 화이자 말고 그 기업도 공장 같은 게 없어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학교 옆에 붙어있는 약간 부설 무슨 연구소 같이 생겨가지고 공장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mRNA 설계도를 그리는 그 뇌의 기술은 뛰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모더나의 mRNA 거를 누가 만들 거냐고요. 세계에 있는 CDMO 공장을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만들어주겠죠. 근데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용량으로, 이건 용량으로 하는데, 이 바이오 리터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 셀트리온 그 다음에 3위의 용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있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예요. 이게 두 개 다 상장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 CMO, CDMO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면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그걸 만들 공장이 없고 모회사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에 맡기는 거죠. 이거 우리 만들어줘.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바이오 시밀러를 많이 만들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할 일이 많아지는 구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요 기회를 얻고자, 기회가 뭐냐면 이제 바이오 생물법이라는 게 통과가 이제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미국 상원 하나가 딱 남았는데, 상원 상임위원회가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뭐가 유리하냐면은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나 그 우시 그룹이 두 개가 껴있고 합쳐서 다섯 개의 중국 기업이 거기 표적으로 아예 박혀 있어요. 이제 걔네가 하는 일이 주로 CMO, CDMO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밀어낸다면 그 자리를 우리나라 기업이 차지하지 않을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CMO, CDMO 사업으로 컸긴 했는데 이제 포커싱을 어디에 맞췄냐면은 우리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에 맞췄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가 3위니까 야, 이때가 기회다 해갖고 열심히 지금 해외 학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왜냐면 해외 학회 가서 유명한 제약사들 대표랑 만나가지고 명함 주고받고 이러면서 거기서 수주를 따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게 지금 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CPHI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바로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또 일본에서 아시아 최대의 이 지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CPHI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참석을 했고요. 자회사. 그리고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학회에서는, 아시아 박람회에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이제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지금 이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를 준비했습니다.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로 허주마가 유명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셀트리온 조금만 공부했으면 허주마는 솔직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마루 끝나는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허주마를 만들어서 재미를 많이 봤죠. 셀트리온이. 근데 허셉틴의 바이오, 허셉틴이 그러니까 바이오 오리지날이에요. 이 로슈가 만든 허셉틴이라는 바이오 오리지날을 특허가 만료가 돼서 바이오 시밀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 바이오 시밀러의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이름이 허주마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만들었고, 국내 세 번째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든 업체죠. 그럼 요거 만약에 이 그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고 내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데, 유럽 미국을 뚫어서 많이 팔리게 됐는데 문제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겠어요? 프레스티 바이오 로직스가 만들겠죠. 이제 그거를 홍보하려고 일본 학회에 간 겁니다. 일본 박람회를 간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 생물법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이제 달려들고 있지만 뭐 반론도 있어요. 일본이나 인도가 훨씬 앞서 있다. 물량이나 노하우 면에서. 그러니까 일본, 인도 업체들이 다 CMO, CDMO를 중국 걸 가져가겠지. 우리나라가 차지하겠냐. 인도도 앞서 있다고 하나요? 네. 인도, 일본이 이쪽이 강해요. 인도가 과학 이런 쪽으로 강합니다. 네. 생물학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일본도 후지필름, 코닥필름 이런 애들이 필름 회사들이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지금 바이오제펜 아시아 이거였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누구랑 같이 부스를 했냐면 아지노모토. 이건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조미료 만드는데 그 원조가 아지노모토예요. MSG의 원조가. 근데 이 식품 회사가 이 CMO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얘네랑 같이 부스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둘이 이렇게 학회 박람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로 유럽 허가를 받았고 이제 미국에 진출하고 중동에 진출하고 여러 군데 진출하려고 박람회 나가서 우리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대한민국 세 번째로 만들었어요. 막 홍보하고 다니는 거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 우리 국내에서 세 번째 셀트리온 다음으로 용량 많아요. 우리 공장 없는 회사들 우리 공장 이용하세요. 네. 왜냐면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받는 물량 말고는 다른 데로 확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노리려고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다니고 있다. 네. 네, 바이오 3위 업체 발빠르게 해외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종목도 5% 가까이 현재 뛰고 있는데 의류 업체예요? 네, JS 코퍼레이션 뭔가 앵커님과 어울립니다. 갑자기? 앵커님이 귀걸이가 예쁜 귀걸이들이 담겨있는 핸드백 닮은 어떤 네, 되게 예쁜 디자인스러운 그걸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핸드백인 줄 알았는데 핸드백까지 생겼는데 열어보니까 거기 귀걸이함이더라고요. 귀걸이 가방이 있어요. 네, 귀걸이 네. 가방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JS 코퍼레이션이 주력으로 납품하는 것이 네. 버버리나 코치예요. 주로 핸드백 업체죠.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위에 뭐 에루샤가 있겠죠. 에르메스, 루비통, 샤넬이 있는데 약간 그 밑단계라고 해야 되나?
뭐 밑단계로 하긴 그런데 그렇죠. 버버리나 코치가 그거보단 가격이 아래니까요. 그래서 이런 버버리나 코치의 명품 핸드백 ODM입니다. 아까 ODM 잘 설명했네. 여기서 또 써먹을 수 있겠네. 네. ODM. 그렇죠. 화장품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ODM, OEM. 바이오에서는 그게 CMO, CDMO 이렇게 한다. 비슷해요. D가 들어가면은 디벨로먼트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OEM, 단순 OEM 회사보다는 ODM 회사가 마진이 많이 남고 지위가 의뢰 입장에 있지만 조금 더 높다는 거 다 공통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핸드백 ODM 전문 업체다. JS 코퍼레이션은. 네. 그리고 자회사가 약진 통상이 있는데 얘네는 갭, 올드네이비, 월마트 이런 의류 쪽. 그러니까 핸드백과 의류의 ODM 업체라고 부르면 보시면 돼요. 네. 대신 뭐 JS 코퍼레이션이라든가 약진 통상의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뭐 구찌나 버버리나 코치나 올드네이비나 갭이 밑에 제조원의 JS 코퍼레이션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품 회사들, 명품 의류들, 뭐 명품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의류나 핸드백들의 뒤를 받침해주는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미국의 경기가 뭐 연착륙된다, 뭐 아니다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물가가 지금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들이 좋았어요. 아까 월마트도 있는데 월마트 주가 사상 최고치죠. 네. 이익도 사상 최대치고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잘 된다는 얘기는 월마트에 납품을 하고 ODM으로 월마트에 들어가는 의류를 만들어주는 이 JS 코퍼레이션의 또 실적도 좋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디어달리아라는 색조 화장품이 있는데 이게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럭셔리 화장품 유통 채널인 페이시스가 뽑은 색조 화장품에서 2위를 차지했어요.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1위가 디올이에요. 디올. 크리스찬 디올이고 여기에 뭐 그 디올이 1위니까 샤넬, 랑콤, 에스티로도 이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제치고 디어 달리아라는 처음 들어본 게 1위를 했는데 바로 이게 바람 인터내셔널이라는 한국 회사에서 제조를 한 겁니다. 오. 근데 바람 인터내셔널에 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던 게 JS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라는 거는 그걸 이해력이 높은 회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더 네이처 홀딩스가 그 골프 회사를 인수할 때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류 회사니까 이해도가 높겠다 해서 같이 데리고 가는 거.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는 뭐냐면 전주예요, 전주. 돈을 네. 대주는 투자자.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같은 투자자인데 전략적 투자자라는 거는 이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회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JS 코퍼레이션이 핸드백하고 뭐 의류에 납품을 하니까 비슷하게 이제 화장품도 비슷한 유통 이런 유통 소비재 유통이니까 그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바람 인터내셔널이 제조한 디어 달리아가 중동에서 인기가 높았다. 이 소식에 이게 엮여서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작년에. 자, 이거 보면 럭셔리죠. 럭셔리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남산에 있는 거? 네, 남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좋잖아요. 야외 수영장도 있고. 그 요즘에 행사하던데 수영장에 떠가지고 명상하는 거 행사하더라고요. 가보시기 네. 바라고 가을바람 맞으면서. 그랜드 하얏트를 인수했는데 JS 코퍼레이션이 작년에 JS747이라고 이 투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여기 1000억 원 출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블루코브 3호 투신회사 제1호에 또 900억 원을 출자해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서울 미라마의 지분 95%를 확보를 하면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럭셔리한 걸 다 하는 거죠. 중동에서는 디올 화장품에 이어서 2위를 하는 럭셔리 색조 화장품을 개발한 그 회사의 전략도 투자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버버리 코치 명품 핸드백 OEDM 전문이고 원래 본업도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호텔도 인수했고 그래서 이 지금 호텔이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서울 평균 객실 이용률 호텔 신라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익숙하실 거예요. OCC라고 평균 객실 이용률이에요. 몇 객실이 찾느냐 77%. 그러니까 100객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77객실이 차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9년 코로나 바로 전해에 78%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회복했어요. 5성급 호텔들은. 그리고 지난해 서울 호텔 평균 객실 요금 이건 ADR인데 이건 오히려 2019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3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죠? 5성급 호텔은 지금 객실 요금을 다 높였어요. 30%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5성급 호텔은 다 가서 거기서 막 그 호캉스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댓글에 맨날 나오죠. 야, 나 빼고 다 잘 사네. 근데 그게 다 거기 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뭐 100원짜리 그 딜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인천공항이 맨날 분비네. 어쨌든 간에 호텔 객실 이용료라고 이 평균 요금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점에서 그랜드 하얏트를 인수했다는 거 아주 좋은. 남산에 또 명동 남산에 중국인들이 많이 놀러 온다고 하면 여기가 또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JS 코퍼레이션은 이렇게 약간 럭셔리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예, 럭셔리 어떤 ETF 스타일 투자를 하고 싶으면 JS 코퍼레이션에 투자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핸드백과 화장품, 호텔까지 럭셔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주가도 엣지 있는 상승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눈여겨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